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미국 시카고의 판결문에 적힌 실제 수사 기록입니다. 엑소시즘, 구마의식, 구마사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빙의가 되어 범인을 검거했다라는 역상 유례없는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빙의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믿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빙의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너 또 뭐 이런 미스테리한 현상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거에 저는 엑소시즘이라는 걸 한번 방송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고, 그 엑소시즘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분열과 아예 다르다. 그리고 특히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판단하고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 부분을 자신들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병원에 가봐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저를 좀 놀라게 했었죠. 정확히 표현하면 의학적인 정신분열과 그리고 오랜 시간의 역사적 기록으로 그 능력으로 구마의식, 엑소시즘은 분명 다르다라는 걸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사도 외부에 한번 나왔던 2014년 내용인데요,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직접 의뢰해서 구마사제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학에서도 정신분열과 빙의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이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신분열이면 평상시에 생활이 안 될 만큼 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반면, 빙의가 되면 그 되는 순간만큼만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상한 행동을 하고 평상시에는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약간은 차이를 두고 구별하는 경향성을 분명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정말 빙의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실제화가 되어 있는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는 좀 이 빙의와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기록이 남은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분명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발표도 되어 있고 책까지 만들어졌으며 그 사건 기록과 판결까지 완벽히 남아있는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1977년 2월 21일 밤 8시 40분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내에 있는 파인그로브 에비뉴 구역의 링컨파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된 건데요. 겁에 질린 이웃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15층에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 불이 지금 난 것 같다라는 신고전화였죠. 출동한 소방수들은 최초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해 진압을 시도합니다. 문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 불길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대부분은 거실이었죠. 정말 다행히도 빠르게 신고가 됐던 겁니다. 불길을 빠르게 진압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죠. 육안으로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게 되자 매트리스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매트리스를 살짝 열어봤을 때 돌아 누운 채 있는 나체 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그 시신을 다시 위쪽으로 돌려봤더니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채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거다라고 처음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강력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단순 방화 혹은 발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헌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엔 누군가의 침입의 흔적, 공격을 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의 신원부터 확인을 해보는 것이었죠. 피해자는 1929년생, 그리고 사망 당시 나이는 48세, 필리핀 출신의 테레시타 바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요.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약 30대까지 필리핀 내부에서 음악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고자 했지만 필리핀 내에서는 이런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 결국 인디애나 대학교에 음악 수업을 들으러 시카고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졸업장을 받고 나니 또 음악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그녀는 다른 경력,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죠. 바로 에지워터 병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심장이나 뭐 폐질환 환자 같은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를 돕는 의료인으로서요 역할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낮에는 병원 일을 하고 밤에는 음악 관련 박사학위를 받으며 결국 시카고 사립대에서 음악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동네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쳐줄 만큼 매우 친절하신 분이었죠. 사실상 그녀 주변에서 원한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방어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당시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는 상처, 그리고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에 주목하며 성범죄, 강도범죄 이런 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고자 방화까지 저지른 범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만약에 성범죄 그 혹은 강도범죄였다면 사라진 물건이나 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당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알고 있던 면식범이 아니라 몰랐던 비면식범 사이에 집안에 침입을 했던 강도살인 범행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사건 현장에서는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당일날 다른 흔적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사의 그날의 흔적을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건 당일날 바사는 다른 때와 여름없이 똑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 병원에서 퇴근을 할 때 30분간 그 앞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아, 나 이제 가봐야 돼. 남자 손님이 집으로 와. 약속이 잡혀있어. 라는 말이었죠. 정말 아쉬운 건 뭐 때문에 오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라도 얘기했거나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사람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바사는 분명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집에서 두 번의 전화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죠. 오후 7시 10분경에 친구로부터 어떤 행사 티켓을 두 장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오후 7시 30분경 한 친구와 또 20분간 대화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다른 근거들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 이후에 바사의 기록은 15층 화재 신고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집안 내부에 있는 흔적들을 찾던 수사관들이 한 가지 특징적인 물건을 찾게 됩니다. 바로 다이어리였죠. 그 다이어리에 적힌 가장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A, S에게 영화관 티켓을 얻어주기 라는 메모였습니다. 자, 명칭만 보면 AS에게 영화 티켓을 준다라는 내용이니 AS는 사람 이름이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AS라고 적어놓은 거 보면 이건 이니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아, 이거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범인일 거야, 용의자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죠. 그냥 워낙에 현장에 증거가 없다 보니 억지로라도 찾은 하나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바사의 주변 친구들에게 혹시 이 AS라는 이니셜을 가진 남성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봤지만 그 누구도 AS라는 사람을 알아내지는 못했죠. 자, 그렇게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미제 사건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와서 남성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남성이 공격을 가했고 방화까지 저지르고 도주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사건 발생 5개월 후쯤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977년 8월 제보자는 자신이 범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제보 내용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보자가 누구였냐면 사진 속에 보이시는 남성, 외과 의사 호세 씨입니다. 그가 경찰에 전화해서 내 아내인 레미비아스한테 사망했던 바사의 혼이 들어와 빙의가 되어 이야기를 나에게 해줬다라는 제보를 합니다. 자, 이거 분명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나타났는데 제보자가 목격을 했거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과 의사가 자신의 아내와 있다가 아내가 바사의 혼령에 빙의가 됐고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충격적인 제보 내용이었죠.
사실상 믿기가 조금 힘든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헌데 당시 수사관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근거로 들고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첫째, 호세가 외과 의사라는 점. 둘째, 레미베아스, 바로 아내였죠. 이 아내가 사망한 바사와 같은 병원에서 같은 파트에서 일을 했던 동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서로 업무적으로 엮여있진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같은 병원에 있다 보니 어떤 내용을 들은 게 아닐까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수사관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알려집니다. 호세의 아내였던 레미비아스는 바사가 사망한 지 몇 달 뒤에 그 병원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집에 앉아서 낮에 소파에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레미비아스가 남편 호세를 바라보더니 박사님,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죽인 범인은 아직 안 잡혔어요. 라는 말을 했던 거죠. 깜짝 놀란 남편 호세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이상했던 게 바로 영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필리핀의 모국어인 따갈로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해서 남편 호세가 자신의 아내에게 혹시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세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때 자신의 아내인 레미비아스가 나는 테레시타 바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호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아내를 통해 몇 개월 전에 자신의 병원에서 그런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일단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서는 아내가 아예 기억을 하질 못했던 거거든요. 아, 그냥 직장을 잃은 충격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뭐 잘 모르지만 동료가 사망했다라는 게 겹쳐져서 그냥 잠결에 나한테 얘기했나 보다 라고 별 생각 없이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빙의가 시작됩니다. 또다시 자다가 남편 호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박사님, 나를 죽인 사람은 앨런 샤워리라는 남성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앨런 샤워리. 문제는 레미베아스가 깨어나서도요 그 이름을 기억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었던 거죠. 빙입니다. 남편 호세는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처음엔 그냥 뭔가 좀 힘들어서 충격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예 이름까지 얘기해버린 거였죠. 그리고 그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는 이걸 제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이걸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신은 의사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또다시 빙의가 시작됩니다. 아, 내가 잠을 자다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박사님, 왜 경찰서에 안 가요? 내가 살인자가 누군지 말을 했잖아요. 앨런 샤워리가 나를 죽였다고요. 우리 집에 TV를 수리하러 온다고 하더니 나를 죽이고 불을 지르고 집에서 보석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5개월 뒤에 들어왔던 제보 내용입니다.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자신이 빙의 바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범인이 누구고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나를 죽인 사람은 앨런 샤워리다. 그리고 그날 집에 TV를 수리하러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불을 지른 건 알려져 있었죠. 보석을 훔치고 달아났다라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32세 이름 앨런 샤워리라는 사람이 바사와 레미바스가 근무했던 그 병원의 같은 파트에 알바생처럼 보조 및 잡무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앨런 샤워리, 그의 이니셜은 AS였습니다. 수사관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앨런 샤워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해봤죠. 데이터베이스에다 앨런 샤워리를 검색을 해봤더니 과거 강도 및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까지 있던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지워터 병원 근무자들에게 바사와 샤워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하나씩 확인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둘은 어쨌든 일을 시키고 돈을 받는 사람, 같은 파트에 있었으니 말이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고 같은 동네에 거주했으며
특히 당시 샤오리가 금전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바사가 좀 나오는 돈, 돈을 조금 더 주고 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또 사건 당시에 앨런 샤오리가 바사네 집 TV를 수리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들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2월 어느 날 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도 확보가 되게 되죠. 경찰 조사에서 앨런은 아우 나는 그 집 방문한 적 없는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봤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자 그제서야 진술을 번복했죠. 근데 말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집에 방문한 건 맞는데 TV 고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날 잠깐 방문하고 내가 고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증거가 없습니다. 직접 살인을 했다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태였죠. 집에 갔다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유력 용의자일 뿐이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앨런 샤월이다. 집에 TV를 수리하러 온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왔죠. 바로 보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앨런 주변을 탐문하던 수사관은 앨런 샤오리의 여자친구에게도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TV를 고치러 그 집에 갔다가 바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 합니다. TV를 고치러 갔다고요? 앨런 샤오리는 그런 거 고칠 줄 몰라요.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답을 했죠. 그때 무심코 수사관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손에 껴있는 반지와 목걸이 펜던트에 집중을 했죠. 혹시 그 반지랑 목걸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 이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못 줘가지고 앨런이 2월 말쯤에 주었어요 라는 답을 합니다. 진주 칵테일 반지랑 옥으로 된 펜던트였죠. 시기가 이상하게 겹칩니다. 분명 빙의가 된 상태로 내가 바사다. 그날 TV를 고쳐주러 왔다고 해놓고 나를 죽이고 방화를 저질렀으며 보석을 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심을 해봐야죠. 2월 말쯤에 줬다라고 하면 사건 발생 2월 21일이니 그 뒤의 내용 어쩌면 이 선물이 혹시 바사께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를 토대로 바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확인을 해보니 이 물건은 생전 바사가 착용하고 다녔던 물건인 걸 확보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앨런 샤오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네 여자친구가 갖고 있던 물건, 범행 이후에 줬던 물건이고 이 물건은 전부 바사 거다.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질문하자 결국 앨런은 자백을 하게 되죠. 당시에 집세도 연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바사가 굉장히 돈이 많아 보여서 그날 마침 TV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쳐주겠다고 방문한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고 현금 30달러와 이 보석을 가지고 방화를 저지른 뒤 도망쳤다라는 자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재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내용입니다. 빙의를 한 여성이 자신이 바사임을 주장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경찰도 모르는 내용을 미리 얘기를 했고 범인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에 대해서도 검거가 됐고 범인까지 자백을 한 상황이죠. 문제는 증거 확보를 한 부분, 신문 과정이 올바랐는지, 그리고 살인사건이라는 게 앨런 샤오리의 자백 이외에 어떤 직접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여자친구가 받은 펜던트와 반지뿐이죠. 사실상 레미비아스가 빙의해서 들었다,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은 살인 입증이 가능한 건가 아닌가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앨런 샤오리가 바사의 물건을 그냥 훔쳤다, 나 그냥 TV 수사를 왔다 그거 훔치고만 나왔어요, 나 죽인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로 빙의된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 살인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점이었죠. 그리고 또 앨런은 나중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내 여자친구가 임신 상태였는데 경찰이 너도 똑같이 살인죄로 검거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해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번복해버립니다.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앨런 샤오리의 변호사였던 윌리엄 스와노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레미 비아스, 그 빙의된 여자가 평상시 앨런과 직장 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일부러 빙의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거다. 그리고 재판부를 향해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법조계에 있으면서 내가 아는 한 빙의 때문에 사람을 검거해 재판에 세운 적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 재판 자체를 기각시켜달라 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사는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하고 계속 재판을 속행했죠. 이유는 경찰이 수사를 했다는 걸 제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믿든 안 믿든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시켰죠.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재판, 배심원단으로 끝나게 됩니다. 배심원단 대다수가 유죄 선고를 못하게 됐죠. 이 내용입니다.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빙의될 사람만의 주장으로 이걸 입증하는 건 모호하다. 또한 앨런도 이미 자백을 번복한 상태니 말이죠. 그렇게 이 사건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2년째인 1979년 2월 징역 14년형이 선고됩니다. 왜 갑자기 선고가 내려졌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는데, 이유는 다음 재판 때 앨런 샤오리가 갑자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합니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거였죠. 빙의에 대한 부분만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앨런이 자신의 태도를 변경하면서 사실 내가 죽은 게 맞다라는 진술, 자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 결국 14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빙의에 대한 부분만으로 유죄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범인을 검거할 때 누군가가 빙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이 됐으며 그에 대한 증거들도 확보를 하게 되었고, 결국 범인도 자백을 인정하면서 14년형이 나왔던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4년 만이었습니다. 실제로 14년형이었는데 4년 만인 1983년 7월 그는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말이죠.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16년 한 언론사가 앨런 샤오리를 찾아서 그때 진실을 듣고자 했지만 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얼핏 보면 뭔가 그냥 미스터리한 현상, 누군가의 주장일 것 같은 이 내용이 실제 기록으로 남은 빙의와 그리고 재판 기록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빙의라는 거를 믿으시나요? 그리고 빙의가 돼서 빙의로 하는 말 자체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뒷이야기에서 드릴 얘기는 총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빙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예전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빙의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옛날 제가 엑소시즘 방송을 찍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되게 신비롭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서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라고 하는 게 가톨릭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구마사제가 따로 있고 그 구마의식도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서 멤버들이 모이고 그렇게 활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진짜 놀랬죠. 현대의학에서도 조금 분리를 하고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빙의현상에 대한 문제는 사실 되게 미스테리해요. 어떻게 얘기하기가 조금 모호한? 뭐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댓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달릴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만약에 아예 모르는 제3자에 대한 입장이었다면 뭐야?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좀 잡아보자면 일단 바사, 앨런,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세 명이 같은 병원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변호인도 얘기를 했어요. 앨런이랑 이 둘이 뭔가 좀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 그래서 일부러 뭐 엿먹이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변호인도 주장을 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같은 병원에 있었다 보니 뭐 TV를 뭐 수리해주러 간다고 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라는 내용을 미리 듣고 나서 그게 정신적인 충격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이죠.
그래서 뭐 자기가 바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바사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 이후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냐라는 문제인 건데, 좀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는 남편 호세가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근데 아내가 빙의라면 빙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건 이루고 나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신비롭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억울했던 바사의 영혼이 알았던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던 건지,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정확했던 것도 신기했던 거고, 범인 아예 특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것도 경찰이 모르는 내용을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앨런과 좀 원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 앨런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게 이제 던져봤는데 진짜 맞았던 뭐 그런 우연히 결합된 사건인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죠. 남편 호세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빙의에 대한 부분과 그게 입증이 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함께 증언이 됐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빙의에 대해서 되게 신비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 되게 신기했어요. 옛날에 그런 내용들도 봤거든요. 뭐 식물이 뭐 범인을 잡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특정 식물이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고 뭐 음파가 뭐 바뀐다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싫어하는 사람이랑 무서워하는 사람 음파가 바뀐다. 물론 이걸로 완전히 뭐 범인을 입증해서 뭐 했다 이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은 네, 참 신비롭다, 특이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이제 빙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내용들을 쭉 확보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있으시면 제보라도 같이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빙의는 인정하는데 뭐 조선시대 귀신이 보여 이런 건 인정, 저는 잘 믿지 않아요. 어떤 조선시대 귀신이 보이면 대화가 안 될 거거든요. 네, 언어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시대 귀신이 보이면 그 의복만 보더라도 그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고고학적인 발견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믿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빙의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신뢰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궁금하시면 엑소시즘 했던 거 유튜브에 있고요. 사이언톨로지 내용도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감사합니다.